물을 위에서 쏴도요, 밑에가 물이 젖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는 이게 타고 들어가면은 위에서는 꺼졌는데 놔두면은 또 이게 재발화되고 합니다. 구조대, 5층 화재 진압 완료. 퇴출하겠음. 뒤에 문 열려 있어? 시야확보가 안 돼요. 잘 모르겠습니다. 사실 물을 뿌리게 되면 연기든 수증기든 그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시야가 많이 안 보이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. 소방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장은 지하층 화재라고 합니다. 지하로 들어가는 순간 눈을 뜨고 있어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펼쳐집니다. 연기는 특성상 위로 향하는데 지하층의 경우 연기가 정체된 채 빠져나가지 못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집니다. 야간까지 진화 작업이 계속된 그날의 상황도 이랬습니다. 앞이 안 보이니까 수관 잡고 탈출하다. 네, 알겠습니다. 불을 끄는 소방호수는 외부와 연결된 유일한 장비. 어둠뿐인 화재 현장에서 밖으로 탈출하기 위한 생명줄이 됩니다.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서 잘 따라와. 네. 잠깐. 잠깐. 괜찮아. 다시 이동. 그냥 내 뒤에만 꼭 붙어 다녀라. 이렇게 항상 물이 뭔가 큰 것 같으면 선배들이 이게 진짜 화재 앞에서는 정말 이 정도 거리도 안 보이기 때문에 진짜 한눈판 사이에 없어지거든요, 앞에 사람이. 그냥 후레쉬를 비춘다고 앞이 보이질 않아요. 그래가지고 차치 제가 이거 호스를 놓치거나 혹은 동료를 놓치면은 탈출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 속에서 소방관의 목숨을 담보하는 공기 호흡기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3, 40분 남짓. 산소가 부족해지면 붉은색 경고등이 켜지면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.